자, 이제 교재 32페이지 권리 행사와 의무행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판례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책을 보면 여러분 아마 좀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개별적인 판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흐름을 쫓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문제는 풀수 있어요. 자, 2조가 나옵니다. 제가 법정 제가 읽어볼게요. 2조랑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에 쫓아 성실히 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의무이행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쉬운 말로 하면 권리를 행사할 때도 의무를 이행할 때도 똑바르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왕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의의가 나오는데 먼저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원래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요 규정은 2조1항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민법상 일반 조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왕규정이란 말을 써요. 제왕규정. 규정 중에서 왔다다. 최고다. 제왕규정. 왜냐하면 아무런 요건도 없고 아무런 뭐 요건도 없고 그런 규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조 1항을 이용한다면 모든 판결을 다할 수가 있어요. 판사인데 뭐 보니까 아이 자식이 말을 하는데 싸가지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해서 그 주장을 배척하면 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해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왔다 규정에 대해서 제왕 규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이 너무 남용이 돼서 많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이권을 판시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3번 신의 측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 해가지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그러니까 어떤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권리의 남용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 남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의 측의 행사 요건과 위반 시 직권 판단이 나와 있는데 일단 행사 요건에서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건 시험에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넘겨보시면 직권 판단 잘 나옵니다. 자, 어떠한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 측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신의 측의 기능이 나와요. 자, 제왕 규정이고 왔다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상의 신의 성실 원칙은 자 지금 34페이지 이 신의 측 기능을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민법상의 신의 성실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좀 추상적이죠? 이건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 칙을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상대방 이해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 등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무 추상적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어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에 규정을 적용했어요. 적용을 했더니 오히려 모순이 발생하네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가 되네요. 이런 경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적으로 뭘 적용하라는 거예요? 2조 1항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개별 규정을 먼저 적용해 보라는 거죠. 적용을 해가지고 그 분쟁이 해소가 되고 아무런 모순이 없이 끝나게 된다면 그냥 더 이상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넘어올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민법 규정을 적용해 봤더니 모순이 생겨요.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가 돼요. 결론이 말도 안 돼요. 그때 뭐가 적용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민법 규정과 결론이 배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민법 규정을 적용해 봤더니 A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 A라는 결론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됐더니 B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결국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민법의 규정과 내용이 배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공부할 때는 아,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되는 거구나 라고 같이 기억해 두셔야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신의 성실의 원칙의 기능은 무엇을 확보하게 겁니까?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판례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거 1번 신의 칙에 의한 계약의 해석이죠. 자, 우리가 계약, 법률행위 해석에서 공부할 텐데 법률의 해석의 기준으로서는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간습, 그 다음에 임의벽규, 마지막으로 신성실 및 조리 해가지고 신의 칙이 계약의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고요. 2번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개별적인 문제인데 이런 얘기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일정한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고 민법의 규정의 결론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근데 도둑이 들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예요.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는 임대인에게 없는 거죠.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돌아가셨대요.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는 거죠. 이게 결론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반환하는데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데 공짜면 뭐예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대가를 지불하면 임대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입니다. 왜냐하면 여간방도 물건이고 빌린 거고 대가를 지불하니까 숙박비를 내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간방에서 하룻밤 숙박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투숙객이 사망했어요. 임대인이 여간방 주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대요. 왜요?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으니까요. 모순되죠. 구체타당성이 결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도둑이 들었대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털어갔대요. 이랬을 때 임대인인 여간방 주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모순되잖아요. 이때 뭐가요? 신호 성실의 원칙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다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인정이 되고요. 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죠? 신의칙상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상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인 거죠. 감 잡히시나요? 자, 우측에 보시면 관련 판례들이 나옵니다. 1번, 신의칙 적용의 판결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도 나와 있는 거 종합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뒤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 중에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신의 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팔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신의 칙상 허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원칙들이 강행법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했고, 지가 실컷 어떻게 해요? 위반을 해는 해놓고, 나중에 법에 위반됐으니까 무효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 자, 미성년자가 오늘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가가지고 아저씨 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 취소할래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긴 하지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2번, 판례가 신의 칙에 반한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잔 말이죠. 자, 이건 지워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우지만. 자, 첫 번째, 묵권대리가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묵권대리.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을에게 뭐가 이루어졌냐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상속은 권리만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상속시키고요. 민사상 법적 주의도 상속이 돼요. 따라서 본인이라는 법적 주의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무권 대리인이기도 하고 본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 본인이라는 법적 주의가 상속이 되니까 본인으로서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거나 자기가 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 규정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왜요? 지가 실컷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이때 뭐가 등장합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추인을 거절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잖아요.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의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의 토지가 하나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는 이것이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완성된 후에는 가능하니까 가는 거니까 약정은 뭐죠? 유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나는 모르고 한 것이니까 무효다. 모르고 한 것이니까 나 신의 측상 모르고 한 것이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컷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뭐 일종의 금반응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의 경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할 내용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남이 내 땅을 다녀요. 그러면 못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손해보상을 청구하거나 지를 청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지료를 달라고 청구한 다음에 그것도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이 만약에 신의 측에 반한다면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얘기인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경우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미미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네요.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민법은 크든 작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주 미미하게 미세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오히려 모순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과대최고여 공하고 6번 청구에 지나치게 가당한 경우는 이건 우리가 해제해서 따로 할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7번 수급인의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의 경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담보증여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시험에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기타 판례에서 1번입니다.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말로 하면 좀 되네.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가 이 사용 승인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설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토지값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펄쩍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대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 분양대금 이미 토지값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구입하거나 토지대금을 주게 된다면 토지대금을 이중으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 주겠다라고 펄떡대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이 아파트를 철거해달라고 명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볼게요. 여전히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타당이 결여됐어요. 이러한 일이 시작된 이유는 이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인해줬기 때문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줬고 이제 와서는 소유권을 이유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죠.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따라서 신의칙상 소유권을 이유로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단에 2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을이 갑의 딸이었던 거죠. 자기 딸이니까. 그러니까 을은 아버지 땅에 아무런 뭐 임차권이나 지상권도 없이 아버지 땅 위에 건물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건물이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이 이 경락을 받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을은 원래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인지 지상권인지 그냥 승낙을 받았을 뿐이지 구체적인 권리는 없는 상태고요. 갑은 이 토지에 대해 여전히 뭐예요? 소유자잖아요.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겠죠. 무슨 때요? 왜요? 지가 건물 신축하라고 승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가 건물을 신축하라고 승낙해줬고 이제 와서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이런 것들도 다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그렇죠? 뭐 3번은 뭐 큰 의미 3번, 4번 비슷한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집을 산다 그래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제가 신용불량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우리 아들이 집 산다 그러는데 보증 좀 서다오. 그랬더니 친구가 네가 하지 왜 나한테 그래. 아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보증 못 쓰잖아. 네가 대신 해줄래? 라고 해서 부탁을 받아서 그 친구가 보증을 썼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들이 돈을 못 갚자 제가 돈을 갚고 보증인인 그 친구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직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거죠. 그죠? 지가 부탁해가지고 실권 보증 썼는데 이자 가지고 보증이니까 책임지라고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직상 뭐 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이 5번 판례는 여기서 안 할 거고, 언제 하냐면, 소멸시효 부분에서, 그 다음에 물권법 총론 부분에서 두 번에 걸쳐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신의 측의 파생 원칙에 가서 드디어 금반을 원칙, 모순행의 금지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강의 때 할 겁니다. 아마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막 잡힐 듯 하다가도 아이씨 뭐야 이러기도 하고 뭔가 뚱그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파생 원칙에 관한 판례들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다음 강의까지 강의할 거고요. 자, 오늘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